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7일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1분기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는 왜 이렇게 못 갈까요? 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이제 포문을 열 것입니다.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삼성전자 내일 모레 이제 뭐 아침 정도에 장 시작하기 전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느 정도의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나요? 네, 뭐 증권가 전망치를 종합해 보면은 1분기 매출액이 75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네. 13조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네.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고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5%, 영업이익은 38% 늘어난 수준입니다. 네네. 삼성전자가 이제 매출액을 70조 원이 분기 기준으로 넘은 게 작년 3분기였거든요. 작년 3분기에 73조 원을 기록하고 4분기에 76조 원을 기록을 했어요. 1분기 기준으로는 뭐 이제 사실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약간 꺾이면서 좀 4분기에 비해서는 작년 4분기에 비해서 줄어들었지만은 역시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전문가분들은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시장이 성장을 했고 일단 프리미엄 스마트폰 그리고 삼성이 또 요즘에 가전이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전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사업 부문 전반적으로 실적이 고르게 나타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매출 300조 원, 영업이익 60조 원을 돌파해서 역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적은 1분기에도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뭐 주가도 이것과 관련해서 좀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또 증권가 전망도 그전에는 어쨌든 그래도 삼성전자 아니냐, 네네. 그래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이런 거 제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항상 외국계 리포트가 되게 부정적인 걸 내면은 국내 증권사들 기다렸다는 듯이 다음날 아침에 방어해줘서 절대 그런 건 아니다. 잘 못 네.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국내에서 좀 엇갈린 분석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한 느낌이 들고요. 그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나온 보고서를 보면 한 6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거의 3대 3 정도로 부정적인 전망과 긍정적인 전망이 엇갈립니다. 그 목표가를 하향한 하우스가 신한금투, 상상인, 그 유진증권인데 그 유진증권 보고서가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자세합니다. 그래서 유진증권 그 보고서의 분석을 보면은 실적은 느낌표, 그러니까 실적 좋다 이거죠. 근데 전망은 물음표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전망은 정말 좋을지 못할지 정말 그건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유진증권이 전망한 1분기 실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출 75조 원, 영업이 네. 13조 원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치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부진한 주가로 미래에 대한 의심이 지금 싹 틀고 있다. 좀 이렇게 보고서에 썼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일단 작년에 코스피 대비해서 삼성전자 수익률이 언더퍼폼을 했어요. 근데 그쵸. 올해 1분기도 지금 삼성전자가 1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가 하락한 것보다 더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것이냐. 사실 매크로 우려 때문에 경기 민감주, 반도체들이 꺾인 것은 맞는데 이렇게 견조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것은 되게 이상하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단순히 체계적인 위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리포트를 보면은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주가 네, 하향 이유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실적이 사실 이제 TSMC 이걸 따라잡는 게 이제 사실 주주들이 제일 원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나노 수율 부진으로 TSMC보다 좀 수율이 낮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게 첫 번째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갤럭시 S22가 나왔는데 이제 GOS 논란 이게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삼성이라는 이름의 신뢰성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세 번째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인텔의 대규모 투자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이런 거에 의문감이 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인텔이 원래 이때까지는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제 다 그 반도체를 파운드리를 맡기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인텔도 직접 생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92,000원에서 무려 88,000원으로 이제 하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낮게 목표가를 제시를 했어요. 82,000원에서 77,000원으로 하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조건을 들었는데 그 조건이 이제 항상 얘기 드렸던 의미 있는 M&A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애플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애플이 이제 경쟁사고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TSMC가 경쟁사잖아요. 그래서 이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그래야지만 이 실적과 수반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내 증권사에서도 국내 기관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낮춰 잡는 모습들. 뭐 이러니까 오히려 국내에서 의견 바뀌었으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맞습니다. 의견들도 이제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권사가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바닥이다. 이제 바닥인가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목표가를 또 유지한 데가 10만 원 이상으로 유지한 곳이 이제 DB금투 그리고 다월투자증권, NH증권인데 목표가를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이상으로 다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네. 특히 DB금투 내용이 가장 긍정적이고 뭔가 이제 유진증권의 보고서에 맞서는 느낌의 이제 그런 보고서를 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낸드를 중심으로 3분기 DRAM까지 해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면서 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3분기부터 급격하게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 주가는 사실 당연히 역사적 저점 수준이잖아요. PR 9배 수준으로서 역사적 저점이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가가 왜 이렇게 낮냐. 그 진단은 하반기 메모리 가격이 반등할 건데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이 반등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나중에 반등하면은 그때 오를 수 있다. 그럼 그때 후회할 거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삼성전자 주가 반등의 모멘텀은 당연히 실적도 좋지만 이 파운드리 실적 회복 그리고 M&A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반등의 모멘텀은 사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얼마나 가능성 있게 볼 것이냐. 이 파운드리의 격차를 TSMC랑 네. 얼마나 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약간 의문감을 표시하는 거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삼성전자만한 파운드리 회사가 어디 있냐. 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과연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뭔가 의미 있는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M&A 이슈라든지 앞으로의 미래 전략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은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네. 하실 거고 그런 대안이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계시겠죠. 그 추이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두 가지 이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